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 마무리 짓겠는데요. 486페이지 공개공지 확보 파트를 펴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건축법의 내용으로서 적용도 공부했고요. 적용, 대전의 적용. 그 적용은 좀 중요하니까 잘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했죠. 허가권자 공부했고,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건축허가 거부 대상, 건축허 취소, 필수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이런 것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들을 복습 차원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대지안의 적용. 이 대지안의 적용과 관련해서 그 건축물의 대지가 바로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적용 조치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적용을 면제해주는 대상이 있다 그랬죠. 그 대상을 꼭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 대상으로서 바로 축사, 재해, 그리고 가설 건축물 제외,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제외, 그다음에 그 지역이 녹지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여기도 제외, 이런 거 했죠. 그다음에 이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적, 상업적에 건축될 때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 꼭 해야 되고,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공장 제외, 공장 세 가지는 적용 의무 면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7명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7명 중에는 국토교통장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도의사는 안 들어가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법상 허가권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는가? 2년, 공장은 3년. 이 기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 기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축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기간은 원칙 몇 년이다?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요? 1년 이내 범위에서 그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공부했죠. 사용 승인. 그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될때 누가 하느냐? 건축주가. 누구에게 하느냐? 건축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 내 검사에서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내주는가? 7일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 기간을 공부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원칙 2년 이내로 하되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 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복습 차원에서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486페이지 보겠습니다. 486페이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이건 아주 중요해요. 건축법상 공개공지. 그래, 이또 공개공간. 이때 공개 그 말은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바로 개방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공중 시민들이죠. 공중에게 개방을 해놓은 빈터, 빌공짜 땅지자에서 빈터. 그래서 공간도 마찬가지, 공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 해서 바로 이 건축물을 크게 건축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 대지 안에다가 그 대지 면적의 10%
10% 이내 범위에서 건축 재료 제한은 면적만큼 뭐 일반 시민들이 휴식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벤치를 기능자 이런 걸 설치한다든가 적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 쉼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공공지 공개 공간으로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그 건축물이 들어설 그 대지의 약 10%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설치해서 내놓으면 그 건축주에게도 인센티브 주겠다.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되는 용적률하고 그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서 좀 크게 건축도로 허용하겠다라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때 자기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다가 일반 시민의 쉼터를 설치 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용도 지역에다가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런 쉼터를 꼭 설치 내놓도록 하고 있느냐 그 공공지를 확보해서 내놓아야 할 대상 용도지역이 있는데요. 이걸 꼭 여러분은 머리에다 새겨두셔야 돼요. 확보 대상 용도. 그게 바로 486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그거예요. 1번 공부하기 좋게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용도죠. 이렇게. 그래 기억부터 쭉 있잖아요. 쭉 있죠. 이 확보 대상지역을 별표 다섯 쳐 놓고 이걸 외워야 돼 이게. 별표 다섯 쳐 놓고요. 외우셔야 돼. 그래 거 보면 자, 일반 주거적 할 때 일주 이렇게 약절하고요. 준 주거적 할 때 준주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준 공업적 할 때 준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이 네 가지가 있죠. 중심, 일반, 중심, 일반, 유통, 근래 이렇게 상업적인데 이걸 싹 묶어서 모든 상업적 이렇게 네 개를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이걸 여러분께서는 이걸 철저하게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래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적 하면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에서 달달달 해야 돼요.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게 가장 발음하기 좋아요. 그래서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모든 상업적 네 가지 상업적은 확보 대상적이 된다. 이걸 암기를 해야 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 소청장 여기도 좀 내놔라라고 지정 공고한 적이 있으면 그것도 이 공공지를 설치해서 내놓으면 됩니다.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공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 뭐냐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그 대전에 공공지를 설치해서 내놔야 확보 대상 건축물 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이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크죠.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거.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그다음에 그 성당 뭐 사찰 같은 종교시설. 큰 호텔 같은 숙박시설, 큰 빌딩 같은 그 업무시설. 자,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데 여기서 판매시설 보시면은 이 판매시설에는 바로 농산물 유통시설인데 이 농산물 유통시설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농산물 트럭으로 몽땅 싣고 와서 경매에다 넣고 막 또 경매에 받아서 가져가시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니까 바로 판매설에 해당하는 농수화물 유통설은 공공지 확보할 필요 없다. 제외된다. 이거 꼭 아시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에도 공공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뭐 공항시설 이런 것들이 다 운수시설이거든요. 운수시설. 그래서 이런 시설의 공간은 대지에다가 바로 공공지를 설치해서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번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다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할 필요 없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5천 정도 이상일 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되겠어요. 그 설치 면적. 그래, 이 공격률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될때이 대지가 있다. 여기 건축물 이렇게 건축한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에 얼마만큼 공격률을 확보해서 내놔야 되냐? 10%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에 10% 포함해서 여기다 일반 시민들이 쉼터인 공격을 또 공격관을 설치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래, 이때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넣는 만큼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야, 그러면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도 적용하고 용적률도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말이에요. 시행령의 정한에 따라 이것들을 바로 완화해 줄수 있다. 이렇게 건축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 대통령령으로 그 완화의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받아가지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만들 때게요. 이세 가지 건중이 건폐율 빼버리고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두 가지만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용도적이 있습니다.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은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수 있다 해서 1.2배까지 완화해 줄수 있는 것은 두 가지만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 수치가 얼마까지다고요? 1.2배. 이것하고 이 10%를 가지고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가로놓기. 그래서 설치 면적 10꼭 알아두시고 이때 이렇게 판매세는 백화점을 건축하려고 땅을 막 공사하는데 땅속에서 그 문화재가 막 조선시대 유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문화재를 발굴해서 박물관을 옮길 수 있지만 그냥 그 현장에다 그 복토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시설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매장 문화재 그 현지 보존지 조치했다. 그러면 그 면적을 그냥 이 공개공지 면적 10%를 확보해라. 대지 면적 대비 10% 확보해라라고 할때이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여기다 또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을 해준다는 거. 동그라미 1번 꼼꼼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 이때 그 대지 안에 적용 면적이 있다든가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있다면 그것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공개공지 여기 공개공지를 설치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건을 여기다 쌓아두지 말고 출입을 차단시켜서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건축물 네, 공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음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을 보니까는 바로 대통령 시행령에서 용적률이라고 높이 제한만 1.2배 범위에서 완화 적용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4번을 보시면 이 공개공지를 설치했다. 만약 이게 백화점이 판매시설 해가지고 판매시설 백화점을 건축했던 자가 여기다 자기 백화점 앞에다 공개공지를 넣었다.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 공개공지 공간 나와서 우리 시민들은 쉼터지만 1년 중 60일 동안은 바로 여기 와서 판초 활동도 하고 문화행사 같은 걸 개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는 있는데 연중, 1년 중 60일 이내만 허용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할때 지네들이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뭐 울타리 쳐버린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4번 보면 4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을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선 안 된다. 3번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초 활동을 할수 있다. 60일 동안만 가능하다.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판초 활동을 그 공개공지에 나와서 하더라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은 우리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486페이지. 486페이지 보면 대지의 분할 제한화 있죠. 그건 또 중요표. 대지의 분할 제한.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대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 있잖아요. 이 대지를 분할할 때 마음대로 협소하게 막 분할 못해. 이렇게 분할 막 하느냐? 바로 이 면적에 잘 봤습니다. 이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으면요, 6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에 있으면 150종부터, 공업적 역시 150종부터, 녹지적 20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 못해요. 이 수치 기하시고요. 그리고 네 가지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기타 지역이랄까? 기타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은 바로 60종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걸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합니다. 그래,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을 달달달. 자,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규모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주, 상, 공, 녹, 5번은 기타 지역에서 머리 쪘다 가지고 6, 1호, 1호, 20, 6, 뒤에는 0, 제곱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기하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2절로 들어가겠는데 도로 하나 있죠. 그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1번 도로 나오고요. 오른쪽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넘어가서 보면 대지와의 도로 관계가 나와 있죠. 그리고 건축선, 여기까지가 다 도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규정들입니다. 자, 그것들 한번 쭉 보고자 하는데요. 이 건축선은 492쪽부터 495쪽까지 있죠. 자,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자, 먼저 건축법상 왜 도로가 나오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를 하나 준비했다. 땅을 준비했다. 근데 그 땅이 다른 사람의 땅으로 둘러싸여가지고는 공독, 그 도로로부터 그 자기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땅을 뭐라 합니까? 맹지, 그렇죠? 맹지. 도로하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고 나무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이런 것들 맹지라 하죠, 맹지. 이런 맹지했다. 건축물 건축했더라도 건축하시냐? 확 안 내줘 버립니다. 왜? 출입도 하지 못한 데 어떻게 건축공사 하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를 준비했다. 그 대지는 어떻게 돼 있어야 하냐?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하고 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되고, 접하고 있는 정도는 원칙은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m. 그래,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외주로 이 도로하고 직접 접하지 않고 있고, 도로 있고 나무 땅 있고 여름 땅 있다. 그래서 나무 땅을 지나서 여름 땅에 출입이 되도록 돼 있지만 그 나무 땅을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출입로 확보차 바로 어떤 지역권을 설정했다든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지임도를 뜨게 됐다. 그러면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대지에 출입한 데에 허가권자가 지장했구나. 그럴 때는 또 건축을 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건축상 도라고 2미터 이상 잡아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도라고 잡아고 있어야 되냐? 법적으로 사람은 보행을 못하고 자동차만 전적으로 다니게 되는 고속도로라고 잡아 있다. 이건 맹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니 못하는 그 건축상 도로가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 도로, 사람 못 다니죠? 그것은 건축상 도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야 돼. 이걸 보행이 가능한 도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요. 넓이 4미터 이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상 도로냐? 아니죠. 더 나아가서 법에 의하여 이건 도로다라고 바로 행정처에서 고시를 한다든가 이건 도로다라고 행정처에서 공고한 도로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로는 바로 실제로 이렇게 개설이 돼서 딱 지금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로다라고 바로 도시 공간으로 결정시에서 확보한 그런 A 정도로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계획적으로 도로서 확정된 그런 A 정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A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도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요. 원칙은 사람은 보행도 가능해야 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넓이 4미터 이상이면서 건축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런 법에 따라 이 건축법상 이건 도로다라고 그 고시가 된다든가 아니면 건축하신 것이 그 행정청이 시도삼아 시정구청장 이건 도로다라고 지정 공간 도로 그리고 그 A 정도까지 건축상 도로라 해요. 이런 것들이 490페이지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은 490페이지 도로라고 하는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2번, 외적으로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 막다른 도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회를 인정합니다. 그때 동그란 1번이 외회가 되고, 동그란 2번 내가 되는데, 바로, 이 도로 모양새가요, 어느 경사진 곳에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봐요. 계단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때 사람은 계단 타고 오락내락 하죠. 오락내락 한데, 그쪽 구조상 어때? 자동차는 계단 타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 이 구간은 바로 자동차 통행은 사실상 곤란한 구간이다. 그러나 사람 보행 가능하다. 이런 도로라고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에서 구청장의 지정 고시한 구간의 경우는 자동차 통행은 불가능할지라도 사람 보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도로는 넓이 4m가 아니고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하고 그런 도로하고 이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잡아왔으면 2m 이상 잡아왔으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시하면 허가 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는데 막다른 도로의 경우 가다가 막혔다?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 건축상 2m만큼의 폭, 넓이가 2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돼요. 사람은 보행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전제가. 그리고 가다가 막혀버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3m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 도로하고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대지가 잡아왔으면 건축하도록 허가 받아갑니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6m 이상 그 폭이 돼 있으면 건축상 도로 인정을 해주죠. 다만 도시계 아닌 저 시골 읍면 쪽은 교통량이 적으니까 바로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건축상 도로 이걸 새롭게 개설하기 위해서 야 이거 건축상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허가권자 전 시간에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7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허가권자께서는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야 이건 건축상 도로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미리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가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상 그
땅이 그 지역 주민들 계속 장기간 바로 통행로로서 쭉 이용했던 그 공간에다가 바로 이건 도로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공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의 힘을 합쳐서 그 위치를 지정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없애버린다, 이걸 폐지하고 이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변경하는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꼭 얻어야 된다. 동의 얻지 못하면 변경도 폐지도 못한다. 그게 바로 491페이지 있죠. 도로 지정 변경 페이지에서 가로 1번 도로 지정, 가로 2번 도로 폐지 변경. 이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접도 의무 이렇게 있죠. 자, 그것도 좀잘 봐두세요. 가로 1번과 2번을 잘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대지는 건축법상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거죠. 다만 바로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직접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냐? 1번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 그리고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같은 그런 것이 있고 그곳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 인정한 공지인 경우,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바로 그것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 대지가 직접 2m 이상 접하고 있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거죠. 3번. 이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m만 접어도 되느냐? 아니다. 바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까 4m는 잡아야 된다, 4m. 그것도 넓이 6m 이상 도로에 이렇게 하고 있죠. 역으로 해석하면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넓이 4m 이상의 도로하고 2m만 접어도 돼요. 근데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공장은 특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특례 하나 있죠. 야, 공장의 경우는 바로 연면적기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 넓이 6m 이상 도로에 바로 폭 4m. 자, 넓이 6m 이상 도로에 바로 4m 이상 접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장은 또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축사라든가 작물 재배사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뭐 2m 이상, 4m 이상 접할 필요는 없고요. 축사도 작물 재배사도 아닌 그런 건축물로서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장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설 그런 대지는 넓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좀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에 보았던 거 건축법상 도로 문제,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로가 있다. 건축상 도로란 사람의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 사람이 다니셔야 된다 말이죠.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넓이가 4m 이상이어야 된다. 이때 이러한 도로로서 무조건 다 도로가 되냐? 바로 여기에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인 도로로서 바로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사도법이라든가 도로법 같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신설 변경이 고시가 돼야 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가 신고 시 시도사 시장 수공청장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바로 지정 공고가 있어야 돼. 공고. 공고를 하든 고시가 된 도로야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직 이 도로는 개설이 안 됐어요. 앞으로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도시 그 군가로 결정을 해놓은 것들을 A정도로 합니다. A정도로. 아직 실제로 개설되지 않아요. 이런 A정도로도 건축성 도로에 포함이 될수 있다는 거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고요. 외해가 있습니다. 외해적으로, 자, 이렇게 여기는 경사진 곳이고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 사람은 그래서 보행 가능합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 계단으로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보행 가능해요. 보행 가능해요. 근데 이때 이 구간상 경사제 가지고 자동차 통행은 사실상 곤란하죠. 그런 구간의 경우는 바로 이 넓이가 굳이 4m가 아니고 3m만 되어도 이 넓이가 3m만 되어도 건축성 도로로 인정하고 이런 도로하고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맹지가 아니고 도로라고 잡았으니까 이 밑에서만 잡으면 건축허를 받아서 건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막아버린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했죠? 막다른 도로 경우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2m만 되어도 건축성 도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m 잡아가고 폭이 2m니까 건축성 도로하고 잡아가고 있어서 건축허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렸다. 그래, 가다가 막혔는데 이 길이가 바로 35m 미만이다. 그러면 35m 미만이면 이 넓이가 몇 미터 돼야 되냐? 바로 3m는 돼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막혔는데 그 길이가 35m 이상이다. 35m 이상이다. 그러면 이 넓이는 바로 6m 이상은 돼야 돼요. 6m 이상. 근데 이 저기 도시가 아닌 읍면적이다 그러면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주죠. 자, 이런 건축상 도로하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아까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요? 자, 원칙은 2m 이상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이제 건축상 도로입니다. 건축상 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해요. 개발행위에서 이걸 전원주택개발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여러 필지로 분필합니다. 그때 이렇게 한 필지 분필해서 이 건축상 도로하고 이거 한 10m 잡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되죠. 근데 여기도 하나 분필해서 하나의 대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들어설 이 대지는 이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에서 잡아야 되냐? 2m 이상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합계 바로 2000년부터 미만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들은 2m만 잡아도 되는데 만약 이 안에 연면적 합계 2000년부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로 분할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이 도로폭도 6m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한 4m 이상을 잡아게 돼야 돼요. 다만 공장은 3000년부터 이상일 때 그렇고요.
30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2m만 잡아야 되고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넓이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공원이 들어갈 땅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공원이요, 공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하나 땅을 샀어요, 이렇게. 이거 다른 사람 땅이고요. 그래, 이거 도로도 아니에요. 이거 A꺼 땅이라고 합시다. A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라고 접하고 있죠. 접하는 정도가 2m 정도 접하고 있다. 이거 4m짜리다. 그러면 여기다 A는 연면 작게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이거 도로 아닙니다. A땅입니다. 도라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죠. 이 땅. 이 땅이 갑옷이라고 합시다. 갑옷인데 바로 공원하고 접하고 있고 도로하고는 직접 접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구조상 도로에서 공원 출입이 가능하고 사람 들어갈 수 있고 이 공원을 통해서 이 대지에 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허가권자 인정하면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그 주변 지역의 땅이 건축이 금지된 이런 공지 같은 공원, 유원지, 광장이 있다. 그러면 이 공원 광장 유언율을 통해서 출발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 대지까지 출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이 땅은 갑옷이고요. 이 땅은 바로 을옷이에요. 이 땅은 병옷이에요. 그때 을옷 땅은 또 맹지죠. 맹지니까 원래 건축허가를 받아갈 수 없지만 이 자가 갑한테 이 정도를 좀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좀 해주라 해서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 하에 있으면 건축물에 들어서는 대의로서 인정받아가지고 건축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또 건축허가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이렇게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 위치를 지정한다. 아까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 허가권자 한다고 그랬죠. 허가권자 할 때는 완치로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관계인 동의.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가서 거주함으로써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럴 때에는 바로 건축인의 힘을 거쳐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도를 아예 없애는 아까 폐지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도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이 이해에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아야 그 도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아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대지의 땅이 건축법상 도로하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아도 그 대지에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A꺼 땅, 이거 B꺼, 이거 C꺼, D꺼, E꺼, 뭐 F꺼 이렇게 있다 합시다. 지금 C는 도라고 접하고 있지 않는 이 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팟. 이건 A꺼 답이고요. 이때 G통행권에 의해서 민법상 그래서 A땅인 여기 논두럭이면 논두럭을 타고 이 C가 자기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한데 C는 이 전에다가 농지법상 농막을 이렇게 연면적 2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그맣게 지고 싶다. 그러면 농막은 농지법상 농막은 이 건축상 도로하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는 땅에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을 보겠는데 이 건축선은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